이동용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농담 비슷하게 비유를 좀 설명할게요. 이런 선을 보면은 우리는 수평선이라든가 지평선 혹은 한계 등을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 태양이 떠올라요. 이 태양을 한자로 써놓은 것이 동역동자예요. 저의 이름은 동역동자의 얼굴용자를 써서 동쪽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즉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대로 산다고 이렇게 얼굴도 대머리가 되어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는 이 시점, 이것을 문체로 혹은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그것이 바로 아포리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호리조운트라는 단어가 있고, 독일어에서 호리조운트 하면은 한계라는 뜻이에요. 하면은 뭔가 탁 잘라버리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을 내린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건 말 자체의 뜻이고, 이것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잠언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니체는 1872년에 비극의 탄생, 그리고 73년부터 76년까지 시대적 고찰을 쓰게 되고, 78년부터 80년까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읽게 될 81년의 아침노을을 세상에 내놓게 돼요. 이 잠언이라는 글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그래서 중기라고 말해요. 1882년에 나오는 즐거운 학문까지 합쳐서 이것을 중기. 이 중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 지혜로운 글을 쓰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지혜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1883년부터 시작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모이고 모여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발휘할 거예요. 잠언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 보면은 시편이 있고, 시편 다음이 잠언이에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시인이 되려고 하는 꿈. 시를 쓰는 것도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잠언으로 글을 쓰기, 이거는 정말 고단수예요. 그냥 음악적인 리듬, 감각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글이 어떤 지혜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의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런 게 잠언이. 짧은 글 속에 어떤 심오한 뜻이 담겨지게 되는 그런 글. 니체는 이렇게 세 권의 글을 써가면서, 물론 즐거운 학문에서는 시도 끌어들여요. 시를 쓰는 철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훈련기라고 할까? 훈련. 훈련을 정말 치열하게 한 다음에 정말 자기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노을에서 많이 어떤 힘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과도 관련 있고 태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첫 모습, 어떤 머릿말에 태양처럼 몰락한다라는 그런 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몰락이란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희망찬 혹은 허무함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무아, 지경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경지. 이런 태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침 노을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을 인식하기 위해서 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니체의 방식은 반대예요.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태양을 인식하게 해주기 위해서 긴 밤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니체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니체가 선택한 방식은 허무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허무함이 인식되어야 허무하지 않은 게 보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를 보면서 진짜를 인식해내는 동양 불교의 방식과 또 닮아 있어요. 관세음보살 그림을 그려낸 해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허 고려시대의 화가예요. 수월 관음도라고 여기 동자 아기 동자가 딱 무릎 꿇고 관세음보살을 쳐다보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시선으로 봐서는 분명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뭔지는 그림 속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관세음보살은 아래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 제목이 수월관음도라고 제목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는 관세음보살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시선은 분명히 물 위에 비쳐있는 어떤 달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달, 수면 위에 있는 달, 1차적인 비침. 또 수면 위에 있는 달은 저 하늘에 있는 달의 빛을 받게 되겠죠. 이 달, 달의 비침도 대비침이에요. 누가 보내준 빛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바로 해, 태양.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대비침의 과정, 즉 가짜가 가짜를 보여주는 이러한 과정, 가짜를 두 번씩이나 껍질을 덮고 있는 이러한 가짜를 통해서 관세음보살은 진실을 보고 있다라는, 가짜를 통해서 진실을 깨닫는다라는 그런 방식. 그게 어쩌면은 소리를 본다라는 이 관음의 경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요.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속된 말로 도가 통한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도가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의 달인, 이성의 주인. 이성은 사실 항상 뭔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 뭔가를 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서 항상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 이상형을 생각해내요. 자기가 스파이더맨이 되기도 하고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공룡이 되기도 하고 공룡과 어떤 자아가 결합이 돼갖고 아주 강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상상 놀이도 하고 그 중에 최고가 신이라는 개념으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을 뿐이 우리는 언제나 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성적 존재가 이런 상대를 생각하는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이성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린 아이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려면 몇 년이 흘러가줘야 돼요. 니체의 철학은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철학이에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도 이동용 너는 죽었어 임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것을 디오니소스 송가라는 즉 니체가 광기의 세계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썼다는 그 글 속에서 남겨놓아요. 니므롯이라는 영웅과 함께. 니므롯은 신 앞에 선 용사라고 했어요.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신 앞에 서서 신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불려졌어요. 이 니므롯은 사자를 사냥한 것도 아니고 늑대를 사냥한 것도 아니고 독수리도 사냥한 게 아니 니므롯은 신을 사냥했던 사냥꾼이에요. 성경책에는 그가 한 일을 바벨탑 이야기로 멋지게 표현해 놓았어요. 신에 저항하는 인물이 신을 잡아 죽이겠다고 도전하는 정말 무모한 도전을 했던 영웅이. 하지만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디오니소스 송가에서 니체는 자기 철학 전반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이 비유로 설명해요. 뭐냐 하면 니므롯이 쏘는 그 화살은 자기 자신의 심장을 뚫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죽여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될 때 무슨 소리를 하게 될까요? 신은 죽었다. 스스로 신이 된 자만이 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대결, 그것을 처녀작, 비극의 탄생, 서문 제목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의 시도라는 제목을 썼어요. 자기 자신을 비판해보는 것. 지금이라면 나 과거에 썼던 이 글 그렇게는 쓰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 자기 비판 시도예요. 자라투스트라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자라투스트라의 동굴이라는 비유로 항상 내게 오라라는 말을 했어요. 내게 오라가 누군데요? 나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구한테 와야 돼? 내 자신에게로 귀환하라 이거예요. 나 자신은 어디 있는데? 자라투스트라라고 불리는 그 인물은 어디에서 기다리는데? 바로 나 자신이라는 동굴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성은 항상 바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신은 누구인가?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들여다보고 서점을 찾아가기도 하고 스승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밖으로 놔두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허무주의의 방식이에요. 허무함을 느낌으로써 오히려 힘을 찾게 하는 것.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한계. 한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한계에 대한 인식.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은 답답해요.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갇힌 듯한 그런 상황이.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를 읽으면요. 아이가, 13명의 아이가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질주하고 있는 그 길은 막다른 골목과도 같다고 했어요. 미로예요. 미로. 미로. 길이 있어도 길이 아닌 거예요. 혹은 시면이 바닥이 안 보여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이 와줘야 끝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 맺어져야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말도 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새로운 인생으로 중생할 수 있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로, 본질이 완전히 다른 나로, 깨달은 자는 전혀 다른 나라는 자아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에센스 사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찾아낼 수 있지만 우리 때는 사전으로 공부했어요. 거기에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번역을 그 사전에서 가로해놓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자, 지금부터다. 자, 지금부터다. 저는 이 말이, 이 번역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영어를 외워두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대기업 스포츠 물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걸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대견해서 이 글 자체가, 나도 알고 있는 이 글이 이런 유명한 회사의 선전 혹은 광고용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시작한다는 그 마음은 항상 마무리를 전제하고 있어요. 아침노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긴 밤에 대한 과정이 전제되고 있어요. 긴 밤. 밤은 길어요. 밤은 길다.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까 윤동주, 이상을 언급했는데, 또 윤동주도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어둠을 맞이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라는 말. 쉽게 쓰여진 시에서 그런 말을 해요. 어둠을 내몰고 싶어요. 등불을 밝혀서.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둠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뭔가? 우리가 날개가 있다면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하늘을 날 수도 없어요. 날개가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할 뿐이에요. 니체는 땅을 파는 땅 혹은 대지, 독일어로는 에르데, 성경 용어로 하면 아담, 흙, 땅,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에르데, 니체가 그토록 좋아했던 단어예요. 에르데, 땅, 흙, 뭐 뭘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이 대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철학, 이것이 니체 철학이에요.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1000년 동안 연구했다면 니체는 이제 대지의 뜻으로 맞서고 싶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니체 철학이 하늘의 뜻을 제거하고 대지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니체의 철학은 음양이론, 태극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1000년 동안 하늘의 뜻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다만 대지의 뜻에 그렇게 집중하려고 할 뿐이에요. 중세가 1000년, 즉 500년에서 1500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이 한 2000년대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한 500년이 더 흘러가줘야 이 1000년 세월에 양쪽으로 맞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500년이라는 세월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니체만큼 집중적으로 대지의 뜻에 몰두한다면 그 시간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아침노을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쓰는 글보다도 제가 번역하는 글들을 쭉 읽어보게 될 거예요. 매 시간마다 한 10페이지를 제가 준비해 올 텐데, 그것을 얼마나 읽어낼지는 모르겠어요. 텍스트로는
한 10쪽을 제공은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거는 5쪽도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주간별 제목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아, 요옯 되면은 2시간 분량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있는 잠언의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진행되면서 제목은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제목으로 한계와 경계, 한계와 경계,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일. 요세 가지를 고민해 볼까 해요. 한계는, 물론 경계, 한계 둘다 비슷한 단어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둘은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굳이 제가 좀 예민하게 좀 나눠볼까 해요. 한계에 대한 인식은, 한계, 즉 경계에 서 있는 그 인식은 양면적이라 했어요. 즉, 둘다 가능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마치 태극의 원리처럼 음양,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다만 두 가지 색깔은 서로가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만 인정해 주셔야 돼요. 빨간색이 파란색이 물 들어간다든가, 파란색이 뭐 빨간색에 의해서 물 들어간다든가, 그거는 태극의 원리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너는 너, 나는 나하고 분명하게 갈려야 돼요. 빨간 건 빨개야 되고, 파란색은 파래야 돼요. 다만 둘은 서로 내치지 않고 서로 지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 주는 거. 그게 포용적 이분법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포용적이에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한계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러한 포용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포용적 원리로 니체 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야스퍼스예요. 야스퍼스의 책 읽으면 대부분이 한계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이 이어지는데 매 순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용적이에요. 좀 내치지 말라. 나 유태인이라도 독일에 좀살수 있게 해다오. 내 마누라가 유태인이라고 해도 내쫓지 말고 좀 죽이려고 하지 말고 좀내 마누라란 거좀 인정 좀 해다오. 왜 그게 불가능하니? 독일 사람으로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 그리고 대학 어떤 혁명을 해보고자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결국은 야스퍼스는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고 스위스 바젤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바젤 대학은 또 재미나잖아요. 니체가 교수로 있던 곳이 어떤 생철학이 꿈틀대고 있는 그 대학. 자, 그러면 또 경계는 또 뭔가? 경계는 경계석. 즉,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넘어서면 안 돼. 이런 의식이 더 강해요. 경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지점과 조금 어감이 살짝 달라요. 경계 지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막 방황하던 시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좁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방황했을 때 아무리 걸어서 가려고 해도 서해가 맞고 남해가 맞고 동해가 맞고, 북쪽으로는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경계, 한계를 지켜야 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수수께끼. 니체는 수수께끼를 구원하라라는 말을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 자주 하게 돼요. 수수께끼의 동의어라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을 구원하라라는 말을 자주 해요. 네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너 인생을 구원하는 그런 신이 되어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게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우연을 구원하라. 예를 들어서 1000년 동안 중세인들은 하늘의 뜻 혹은 신의 계명 등에 연연했다면 기존에 있는 것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것을 깨달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집중하고 몰두했다면 이제 니체는 우연을 구원하라, 수수께끼를 구원하라, 철학자로서 수수께끼를 던지는 자가 되어서 항상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는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스핑크스가 사람이 정답인 수수께끼를 던져요. 질문의 내용은 이래요.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게 뭔가? 라는 이 질문을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잡아먹는 괴물, 그가 곧 스핑크스예요. 저는 이 신화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모르면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신화의 저자는 이런 스핑크스의 인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수께끼를 구원하고 한계를 인식하고 넘으려는 그런 극복의 철학, 그걸 오늘 이해해 주시면 목표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